마동석과 예정화가 연인 관계를 넘어 부부가 되었음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려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6년부터 공개 열애 중인 마동석과 예정화 두 사람은 열애를 넘어 꾸준히 결혼설이 나오고 있는 커플이었는데요. 예정화는 마동석과 열애를 인정한 후부터 모든 연애 활동을 접은 상태죠. 앞서 마동석은 지난해 미국 LA에서 열린 영화 이터널스 프리미어 행사에도 예정화와 동행했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등에게 예정화를 피앙세로 소개하면서 결혼설에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마동석은 1971년생으로 올해 52세 결혼 정년기를 지난 터라 예정화와 관련 소식은 늘 화제의 중심이었죠.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발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0일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올해의 영화 예술인상을 수상한 마동석이 아내 예정화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마동석이 수상 소감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는 뜨거운 애정 표현으로 예정화와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마동석은 20일 서울 고덕동 스테이지 28에서 개최된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무대에 올라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하다라며 배우로서도 제작자로서도 너무나 부족한 제게 이런 의미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격려의 의미로 알고 소중하게 받겠다.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죠. 이어 앞으로 더 즐겁고 시원한 액션 영화 더 좋은 에너지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범죄도시 2 동료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예정화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마동석과 예정화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 부부인 상태이며 바쁜 일정 탓에 결혼식은 추후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마동석이 아깝다, 아니지 예정화가 아깝다, 누가 아깝고를 떠나서 정말 잘 어울린다, 축하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